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금 어떻게 소개받았냐면 아세안이라고 소개받으셨죠. 근데 여기는 아세아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착각을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아시안하고 아세아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 아세안이라는 것은 뭐의 약자냐?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 국가들 연합이에요. 거기에 그 아세 동남아시아에 11개 국가가 있는데 예, 거기서 10개 국가가 회원이고 그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동티모르가 아직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아세안이란 것은 여러분 저거 아시죠? 유러피안 유니언, 유럽 연합. 그거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들 간의 연합이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55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55개 나라가 전부 모여 가지고 그 아프리칸 유니언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연합. 이런 식으로 이 각 대륙의 국가들끼리 모여서 협의하고 협동하고 공동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아세안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그 아세안이라는 국제기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아를 좀 더 동남아시아 특히 좀 더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 동남아시아 11개 국가들이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어떠한 인연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동남아시아는 어떤 것이냐. 이게 빨간 줄 쳐 있는 데가 다 이게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그 인도 대륙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인도 대륙 그러면 크게 화를 내는 나라가 있죠. 네? 파키스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똑같은 인도 대륙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이었다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분리됐죠. 그게 원래 한 나라로 분리 독립된 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두 나라 거리가 1600km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나라가 돼서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1971년에 방글라데시가 동파키스탄에서 방글라데시로 바뀌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인도 대륙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도 대륙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세 나라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부 같은 나라였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힌두교가 아니라 이슬람교 아닙니까? 근데 힌두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왜 그렇게 합칠 수가 없느냐? 간단합니다. 종교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교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죠? 알라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시다. 오직 신은 하느님이 하나밖에 없어. 신은. 근데 힌두교에는 신이 3억 3천만이 있습니다. 3억 3천만.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전부 따로 떨어져 나는데 그것을 인도 대륙 그러면 딴 데서 썰렁해하죠. 그래서 인도 대륙이라고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얘기 안 쓰고 인도 아 대륙이라고 쓰죠. 그 대륙을. 왜 인도 아 대륙이냐? 아시아에 있는데 인도가 중심이 돼서 돼 있는 나라에서 인도 아 대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한자는 중국에서는 인도 차 대륙이라고 해요. 차 대륙. 차가 다음 자 next. 그게 뭐냐면 본 대륙이 있고 밑에 있는 다음 대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Indian subcontinent라고 그러죠. 밑에 있는. 그게 중국말로 지역해서 인도 아 대륙이라고 그러죠. 그 인도와 옆 인도와 그다음에 잘 아시는 중국 그 사이에 있는 여기 11개의 국가들을 갖다가 우리는 동남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South East Asia. 근데 이제 그 연합 그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아시안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엄청난 넓이죠? 지금 여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여기 동티모르 여기까지입니다.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저기 뉴욕까지 거리예요. 똑같아요. 그만큼 방대한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11개 나라가 있는데 이제 조금 그 나라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자 필리핀 공화국이란 나라 아시죠? 필리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죠. 세부부라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마사지도 하고 해수욕도 하고 선탠도 하고 그러는데 예,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특성이 다른 나라죠. 그 아시아 속의 서양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나라의 그 역사가 거의 400년 가까이 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1500년대 중반에 필리핀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차지를 한 다음에 1898년까지 지배를 했습니다. 1898년. 왜 1898년이나? 1898년에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그때 미국이 간단하게 이겨가지고 필리핀하고 그 사모아, 괌 그때 다 뺏은 겁니다. 1898년부터 1945년 2차전이 끝날 때까지 미국이 지배를 했죠. 그럼 미국 지배가 6개, 미국 지배가 거의 50년, 그 다음에 필리핀 지배가 한 400, 356년, 뭐, 이렇게 되니까 두 나라를 합쳐가지고 외국의 식민 지배가 거의 400년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필리핀에는 독립기념일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인에서 독립한 독립기념일이 있고, 하나는 미국에서 독립한 독립기념일인데, 진짜 독립기념일은 스페인에서 독립한 그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 이름이 왜 필리핀이냐? 그때 스페인의 이 나라가 식민지가 될 당시에, 그때 스페인의 황태자 이름이 펠리페였어요. 그 황태자 이름을 따가지고 영어식으로 해서 펠리피나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필리핀이 된 거죠. 이 필리핀이라는 것은,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동양의 스페인이고, 또한 가지는 400년 가까운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이요, 이 필리핀의 독립운동이나 남미의 독립운동이나 성격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로 독립을 바라는 본토의 원주민들이 독립을 원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류층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데 분노해서 또 똑같은 대접을 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서 독립된 겁니다. 남미에 크리오요란 말 있죠. 크리올. 아세요? 크리올. 그것을 혼혈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스페인 사람인데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을 크리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루나 칠레 또는 여기 콜롬비아, 남미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그 스페인 혈통이에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크리오로, 다시 얘기해서 스페인 섬에서 온 사람들을 반도인이라고 그럽니다. 반도인. 페닌슐라레스. 페닌슐라라고 그러죠. 반도. 페닌슐라. 반도인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그것을 이게 크리올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스페인 혈통이고, 아버지도 스페인 사람이고, 어머니도 스페인 사람인데, 아예 고급 공직자나 높은 자리는 전부 페닌슐라레스, 본토에서 온, 섬에서 온, 이베리아 반도, 섬, 스페인에서 온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자기네들은 시쳇말로 따까리 노릇만 하니까, 똑같은 혈통인데, 이거 뭐냐? 해가지고 독립을 해, 그러니까 똑같은 대접을 해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부당하죠. 근데 이제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것이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게 나폴레옹 전쟁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이 1807년에 스페인을 공격을 하죠. 스페인을 공격하는데 그 이유가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내리고 영국하고 무역을 못 하겠잖아요. 무역을 못 하겠는데 이 뽈뚜갈이 계속해서 영국하고 그 먹고 살게 없으니까 스페인이 그걸 핑계대고 아니 그 불란서가 그걸 핑계대고 제가 뽈뚜갈을 치러 갈 테니 스페인한테 길을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신수 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칠 때에 길을 내달라고 한거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막고 열래 그냥 열래 하니까 무서우니까 길을 열어줬군요. 그때 다 점령해버렸죠. 근데 남미를 갖다 브라질 빼놓고 전부 차지한 스페인이 단한 칼에 나폴레옹에게 굴복하는 거고 남미의 독립은 거의 1910년 이후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년대 그 사이에 다 돼버립니다. 이제 필리핀의 경우도 바로 크리오요 같은 그런 케이스에 의해 가지고 차별 대우 받는 거에 비해서 우리도 이 소위 일루스트라도르에서 깨인 사람들, 개화인들, 필리핀 사람이지만 개화해서 좋은 교육 받고 그리고 또 영국 저기 그 스페인 가서 교육 받은 사람들인데 왜 차별 대우하느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독립운동이 벌어진 게 바로 이 필리핀이 아주 다른 나라하고 다른 독특한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는 뭐 거의 7천여 개의 섬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건한 800개밖에 안 되고 뭐 그런 독특한 나라고. 자, 그 다음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인데요.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 여기 사회주의라고 그러죠. 국가 이름이 사회주의 공화국.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회주의 공화국이란 것은 말 그대로 사회주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 차이가 있잖아요. 자본주의란 것은 이게 개인의, 한 국가 국민의 개인의 권리와 재산과 자유를 국가 전체에 또는 우리 모두의 그것과 동등하게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죠. 근데 여기 비해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가 어떤 개인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사회가 개인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사회주의잖아요. 옛날에 그 칼 포퍼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회주의라는 것은 뜻은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모두 잘 먹고 잘 살자는데. 잘 살자는데. 근데 사회주의에 대해서 칼 포퍼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젊어서 사회주의가 아닌 사람은 마음이 빈 자고, 나이 들어서도 사회주의인 사람은 머리가 빈 자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회주의는 이상은 좋지만 이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사회주의란 것은 모든 재화나 시설이나 모든 그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거든요. 인민 모두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주의의 가장 큰 모순이 뭐냐?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사회주의에서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엘리트들,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재화를 빼돌려도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100% 실패하고, 근데 이제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많은 어떤 자본주의와 결합된 사회주의 있죠. 이것이 이제 아주 기술적으로 많이 진보를 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적 사회주의, 내지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이것이 많이 이게 일반화되고 보통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아주 밸런스를 잘 잡고, 뭐 어떤 정보의 독점이나 그거 없이 개인의 자유도 존중해 주면서 국민 전체의 그것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그 이 제도를 하고 있죠. 근데 사회주의라고 붙는 이런 나라들은 이제 공산주의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다섯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북한,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베트남, 네 번째가 바로 옆에 있는 라오스, 마지막으로 큐바가 있습니다. 다섯 개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냐 뭐냐면은, 사회주의하고 다른 것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초로 한 일당 독재, 공산당 일당 독재를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차별 아시겠죠? 차이를.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요. 공산당이 유일 정당으로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는 다당제예요. 많은 정당이 많아요. 뭐 기독교 민주당도 있고 무슨 당도 있고 많은데, 여기 베트남에도 공산당밖에 없어서 공산당 독재를 하지만, 공산당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모이더이, 그 다음부터는 굉장한 개방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인구가 지금 1억 명이 넘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센 나라고, 그 경제 속도도 제일 빠르고, 그리고 저력이 가장 큰 국가예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저력이 크냐 하면은, 이 나라가 불교 국가인지는데 사실은 유교 국가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베트남 민족이 원래는 남월이라고 해서, 지금은 월남이라고 하는데, 베트남인데, 원래 이름은 남월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트남 사람들이 남월 그러면 마치 월남, 남쪽에 있는 월족이다 해가지고, 중국의 어떤 속국같이 보인다 해가지고, 월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이 중국 문화권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더 큰 영향을 받고, 중국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유교적 모티브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유교인 나라들이 경제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교의 특징이, 이 서양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종교의 조건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듭니다. 이것은 대개 이제 기독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같은 소위 그 아브라함 종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가시 있어야 된다. 신이 있어야 된다. 신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다. 왜냐니까 그 신이 없는 종교란 건 종교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이 경전이 있어야 된다. 바이블. 세 번째는 내세가 있어야 된다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종교의 조건을 갖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슬람교는 알라가 있죠. 기독교에는 여호와가 있죠. 유대교는 야훼가 있죠. 이건 전부 앞에서 전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영어로 The God이에요. 절대 유일신이 알라고. 그것이 뭐 야훼건 여호와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기독교나 유대교 이쪽에 아브라함 신화에서 얘기하는데 그 힌두교도 신이 있죠. 3억 3천만에 신이 있으니까 거기도 종교 조건이 맞아. 그다음에 경전은 유대 경전 토라에서 나온 구약 성서가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여러 가지 신약 성서가 있죠. 그다음에 이슬람의 꾸란이 있고 그래서 경전이 있어요. 그렇다면 힌두교회는 거기도 경전이 있죠. 베다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인도는 좀 독특해가지고 거기는 역사가 신하고 신화가 역사예요. 인도의 역사는 한 4, 5천 년 되는데 기원전 1500년 전에 아리안족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와서 인도반도로 인도 대륙으로 내려왔는데 그들이 가져온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 아니에요. 동시에 브라만교를 가져올 때 이 사람들이 베다라고 하는 힌두교 경전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건에 맞고. 그다음에 내세란 것은 인도에는 윤회, 기독교 그쪽에서는 천국과 지옥 이런 식으로 시간과 내세가 있잖아요. 주님 곁으로 간다, 알라 곁으로 간다 하는 내세가 있잖아요. 근데 유교회는 내세 개념이 없습니다. 첫째, 더 갓이 없어요. 네, 동양에서는 더 갓의 존재에 가름하는 것이 더 네이처예요. 간, 자연. 자연이죠. 사람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시아에는 네이처의 개념이 있고 더 갓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서양식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더 특히 유교에는 경전이 있죠. 유교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노맹자 뭐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없는 것이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시아에서의 그 유교 사회에서는 내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세 개념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내세가 있는 종교라면요 현실 사회가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어차피 스쳐가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세에는 영원한 행운을 누릴 수 있다. 난 사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사람들은 어떠냐? 내세가 없어요.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고 삼강오륜이 예를 들어서 유교의 기본 개념인데 그건 전부 이것은 내세 개념이 아니라 휴먼 릴레이션십이에요. 인간관계. 삼강오륜 보세요. 부부관계, 군신관계, 형제관계, 남녀관계, 예? 형제관계, 친구관계 전부 그거 아니에요. 내세가 없다니. 내세.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니. 죽음은 끝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 문화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살아생전에 올인하는 거예요. 예? 살아생전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아생전에 부귀 권세 영화를 다 누려야 된다 해가지고 다른 종교 국가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현세에 올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이란 나라가 이렇게 유교 국가라는 특징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베트남 문화권이 한자 문화권이에요. 한자 문화. 예를 들면은 까몽이란 말 아시죠? 베트남말로 감사합니다. 그게 한자로 쓰면 감은 느낄 감자, 응의 은자. 감은 감응 읽으면 까몽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제일 먼저 전쟁을 시작한 월남 전쟁 시작한 그 통킹만 있죠. 통킹만이 한자로 쓰면 동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이게 한자 문화권인데 1700년대 그때 그 프랑스 신부가 베트남에 포교를 왔다가 그 성경 같은 걸 갖다 번역하면서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알파벳으로 이것을 했는데 베트남 발음의 특징에 맞게 만든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 이 프랑스가 식민지화로 하면서 완전히 한자를 금지시켜 버리고 이 알파벳으로 지금 쓰고 있는 베트남 알파벳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 베트남이란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공산주의 국가면서도 대단히 개방적인 북한과는 전혀 다른 그건 공산주의 국가를 하고 있고 또 유교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중요시하고 그런 우리와 대단히 비슷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제일 재미있는 것이 한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가 이게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에서는 이런 이 한국적인 정서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유교 정신 같은 거. 이게 베트남 정서하고 딱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트남으로부터 쭉 출발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드디어는 여러 가지 이게 퍼져나가지고, 오늘날 소위 BTS까지 나오는 그런 이제 한류의 대국이 되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인데, 민주에다가 인민까지 붙었죠. 여기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 라오스란 나라는 좀 독특해요.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원래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게 민족이 라오족들의 나라라고 해서 라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국민을 갖다 법적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평지인, 중산인, 고산족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간에 서로 차별대우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원래는 이 라오스가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프랑스가 인공적으로 만든 나라예요. 프랑스가 계속해서 베트남을 식민지하고, 그다음에 계속 서진을 했잖아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하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은 자꾸 쳐들어오는 이 프랑스가 이게 굉장히 껄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쪽에서는 또 영국이 자꾸 집적거려요. 영국이 집적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드디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희 우리 태국 쳐들어갈래? 아니면 일부를, 메콩강 일부를 우리한테 띄워주고 말래? 그래서 메콩강 일부를 떼어주고, 그 다음에 이 국경선을 그은 것이 이 라오스예요. 그래서 이게 독특한 나라죠. 근데 이 라오스란 나라가 거의 한 80, 90%가 산지이고, 그리고 이 메콩강이라는 데가 어떤 산업적으로는 상당히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높은 고지에서 이게 내려오는 그 강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도면 굉장히 경사가 완만해서 괜찮은데, 메콩강 하류는 그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폭포에다가 이게 급류가 많아가지고 이게 운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원래의 뜻은 메콩강을 통해가지고 저기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불가능해지니까 아예 그냥 산업적으로 쓸모가 없으니까 거의 이용을 안 하고 그냥 원자료만 빼가고, 그래서 거기에 라오스 그쪽에는 거의 투자를 안 했죠. 교육 투자 같은 걸안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후진적으로 나오고, 그 라오스 말로 된 신문이 처음 나온 게 1930년대예요. 이 정도로 뒤처지게 놔둔 것이 이제 라오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캄보디아 왕국은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현대사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겪은 나라죠. 이 나라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서 얼마나 많은 파란곡절을 겪었냐면은, 나라 이름이 6번 바뀝니다. 1945년에, 47년에 해방이 될 때는, 독립이 될 때에는 캄보디아 왕국으로 독립을 했다가, 그다음에 공화국이 됐다가, 사회주의 공화국이 됐다가, 인민주의 공화국이 됐다가, 맨 나중에는 캄보디아 왕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인구가 정말 죽임을 당하고, 그런 현대사에서 가장 처참한 역사를 겪은 것이 바로 이 캄보디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를 보시면은, 미얀마는 우리한테 좀 생소하죠. 미얀마라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모두가 다 왼수예요. 모두가 다 왼수예요. 제일 먼저 중국은 항상 찝쩍거려 오는, 북방에 있는 중국은 항상 침략을 해오는 강한 북방의 왼수. 그 다음에 이웃나라하고 사이좋은 나라가 없지만, 태국하고 미얀마는 철천지 왼수예요. 역사 내내 싸워왔거든요. 그리고 이 태국에 왕국이 아유타 왕국이 있었는데, 1700년대 미얀마한테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 태국하고 미얀마는 되게 왼수인데,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인도하고는 왜 왼수냐?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죠. 미얀마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미얀마는요, 그 특징이 원래 이름이 버마였어요. 미얀마의 국민 가운데 거의 68%인가가 버마족이에요. 그런데 미얀마란 나라가 거의 소수 민족이 거의 200개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버마족하고 또 왼수야. 왜 그러냐면은, 영국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 이 미얀마를 지배할 때, 이전 세계의 육지의 3분의 1인가 5분의 1을 갖다 지배하다 보니까 정책이 뭐겠어요? 간단합니다.
rule and divide. 이간질 정책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소수민족과 그리고 다수민족이 융화하지 못하고 같은 소수민족끼리도 서로 합치지 못하게 갈라놓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연대해서 강한 세력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영국의 통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미얀마의 68%가 가까이 되는 버마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소수민족을 정치의 요직에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서는 실질적으로 그 통치 요직에 맡기고 그 일은 소수민족은 숫자가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젊은인들, 그러니까 테크노크라트들 있죠. 진짜 기술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 잘 듣는 인도인을 갖다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곤이라고 해서 그 수도인데 거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옛날 식민지배 때는 인도인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인이 들어와서 상권 다 장악하고 실권 다 장악하고 소수민족이 전부 장악하고 주류인 버마인들은 완전히 탄압당하고 그러니까 그 증오가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 증오하는 것이 영국인 식민지배자니까 미워하고 인도인 미워하고 소수민족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대외에다가 전부 이게 막을 치고 국교를 끊어버리고 다. 그 다음에 저 너희들하고는 안 놀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독불 장군식으로 그 이 미얀마가 크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소위 로힝야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로힝야족의 탄압인데 이 로힝야족이 뭐냐 하니까 되게 인도 계통이에요. 아리안족 계통입니다. 이 벵골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인도, 저 미얀마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벵골 인도 쪽에서 건너왔다? 그럼 이 사람들이 종교가 뭐겠어요? 힌두교가 아니에요. 이 벵골 쪽은 그 이슬람교가 다수입니다. 이 로힝야족은 이슬람교, 무슬림이에요. 그러면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전형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근데 로힝야족은 이민족에다가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또 이 사람들이 로힝야족이 식민지 시대 때 영국의 그 조종을 받아가지고 인도인들, 저기 미얀마인들을 탄압했고요, 버마인들을. 그게 쌓여가지고 해방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로힝야족 탄압, 척결, 학살, 그것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웅산 수치라고 지금 민주화 운동에 노벨 평화상 수복까지 된 그런 사람이 버마족을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지금 그 아웅산 수치 여사가 로힝야족의 탄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로힝야족은 모든 버마인들의 증오를 받기 때문에 로힝야족에 대해를 두둔하는 말을 하면은 완전히 표가 다 나가는 거죠. 이런 모순이 있는 그런 현실이 미얀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또 재미있어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저기 그 인도네시아하고 종족이 같아요. 말레이족. 인도네시아하고. 같은 민족인데, 이제 역사를 쭉 보면은 인도를 장악한 영국이 계속 동진을 해갑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자바섬을 중심으로 해서 네덜란드시가 식민지였죠. 네덜란드가 식민지배를 했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인도네시아라는 거대한 땅을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영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그쪽은 영국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1800년대 전쟁 때 나폴레옹 전쟁 때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 졌어요. 근데 보면은 나폴레옹이 전쟁에 져서 사라졌는데 그러면은 이 영국도 승전국이죠. 나폴레옹과 싸운 네덜란드도 승전국이죠. 둘 다 승전국이야. 이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인도에 있는 영토라든지 그럼 프랑스가 패전국인 프랑스의 영토나 이권을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이냐. 잘못하면 전쟁 나겠거든.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그래서 1824년에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런던 조약을 맺습니다. 그 런던 조약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 있죠? 여기 말라카 해협이 있는데 여기다가 선을 쫙 그어가지고 이렇게 말라카 해협에서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에 있는 육지는 전부 영국이 그리고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섬들은 전부 네덜란드가 갖는다. 1823년 그것이 바로 런던 조약이에요. 여기에 의해서 이 거대한, 옛날에는 여기 자바섬밖에 없었던, 응? 자바섬밖에 없었던 자카르타, 자바섬밖에 없었던 이 네덜란드 식민지가 이거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인데 이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과 그리고 특징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는 같은 민족인데 이웃사회 관계는 안 좋다고 그랬죠. 이 말은 인도네시아 말은 바카사 인도네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일종의 인조어입니다. 인조,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여기에 너무나 많은 민족과 섬이 저렇게 많은 인종이 그 종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국시, 나라의 목표가 하나의 인도네시아예요. One Indonesia. 그래가지고 바카사 인도네시아란 말은 그 고의적으로 만들었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한 10% 20%밖에 안 돼요. 쓰는 사람이. 공용어고 국어인데. 근데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전파를 하고 있죠. 근데 말레이시아 여기는 말레이어를 쓰는데 이 두 나라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때 그 말레이시아가 유엔을 가입한다고 그럴 때 인도네시아가 항의로 유엔을 탈퇴해 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이 말레이시아는요. 왕국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고 그냥 말레이시아예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여권 보시면은 대한민국이라고 쓰여 있죠. 그게 뭐냐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네요. 말레이시아도 공화국인데 여기에는 9명의 술탄이 있습니다. 이 9명의 술탄이 5년씩 돌아가면서 왕을 해요. 예?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입헌군주국인데 또 그렇다고 또 군주국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레이시아는 말하자면 이게 원칙적으로 헌법적으로는 입헌군주국이라. 그래서 9명의 왕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술탄들이 그건 독특한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제일 큰 이슬람 국가가 여기요. 근데 이제 그 신앙도는요. 상당히 느슨한 나라입니다. 히잡이나 무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고 그리고 세계 최대의 공화국인데 여기 그 밑에 있는 싱가포르 공화국은요. 말레이 맨 끝에 있죠. 근데 여기 인구의 60% 이상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중국인의 도시국가라는 얘기죠. 이 싱가포르는 1810년대까지만 해도 조그마한 어촌이었죠. 예? 이게 이제 래플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와가지고 도시를 개발해서 래플스 시티라고도 하고 인도의 말로 싱이란 말이 그 사자예요. 푸르란 말이 도시고 사자의 도시란 뜻인데 인도의 왕자가 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와서 만들었다. 이 마을을. 그래서 싱가포르란 말이 붙었죠. 이 지배자가 지금 리완요부터 리센융 지금 총리까지 부자가 지금 거의 한 60년 가까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시 얘기해서 가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리센융 지금 총리 그리고 그 이 전처 이광 리광요 리콴유 이 총리들은 아버지예요 도시에 국가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독특한 나라이고 그리고 여기는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잘 사는 이 섬나라 도시 국가죠. 그런 만큼 이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그 나라이고 이 브루나이라는 나이는 브루나이 왕국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나라는요 관광하기가 제일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 브루나이에 엄청난 오일머니가 들어오는데 그 오일머니가 많다고 국민들의 국민소득이 높으냐? 아니고 전부 왕의 인마이 포켓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 내가 알기로는 자가용 비행기가 3대인가 4대가 되고 보유하고 있는 컬렉션한 자동차가 한 그게 하이 럭셔리카죠. 한 2,000대 접견실이 있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접견실의 크기가 한 2,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왕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약간 독특한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는 아세안에 가입을 안 했지만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그 원래는 여기가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였다가 나중에 네덜란드가 침략해가지고 반을 잘랐죠. 그래서 서쪽은 네덜란드, 동쪽은 포르투갈 소유였죠. 그런데 이게 해방이 되니까 네덜란드가 물러나니까 인도네시아 땅이 된 거죠. 서티모르는. 동티모르는
포르투갈 땅이고. 근데 1975년에 포르투갈이 모든 해외 식민지를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티모르가 무주공산하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점령했죠. 여기는 또 이게 합칠 수 없는 동티모르, 서티모르예요. 동티모르는 포르투갈 식민지였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로만 카톨릭입니다. 근데 서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땅이기 때문에 100%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족과 같은 땅이면서 여기 종교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융화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2002년에 동티모르가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최후로 독립을 한 나라로 등재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대략 본 아시아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태국만 빼놓고는 모두가 다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거. 세 나라, 저기 그 이제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이 동티모르하고 조금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스페인이 필리핀 지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 유럽의 기독교 문화권에 지배를 받았다는,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가면은 식민지가 된 19세기부터는 이 역사들이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요. 왜냐하면 1차 대전 전후에 민족주의 운동이 독립운동의 전개로, 그 다음에 1941년 일본의 점령기,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일본이 제일 먼저 필리핀 쳐들어가죠. 필리핀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점령하고, 그 다음에 타이 점령하고, 그래서 타이도 이때 처음으로 식민지는 아니지만 일본의 정복을 받았고, 일본이 그 다음에 나아가서 미얀마까지 갔습니다. 처음에 일본군이 1941년에 왔을 때는 전 동남아시아 주민들이 일본을 열렬히 환영했죠. 그 미군 유럽의 식민 지배자를 쫓아내버리고 같은 아시아인들이 해방군으로 왔으니까 열렬히 환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식민 지배자보다 더 잔혹하고 더 혹독하게 착취하고 박해를 하니까 100%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반일로 돌았죠. 처음에는 유럽에 대한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반일운동에서 반일독립으로 나갑니다. 1945년에 일본이 항복을 했죠. 근데 동남아시아들은 전부가 이것이 승전국가들의 식민지였다는 얘기예요. 예, 제국주의의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기진맥진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식민지에서밖에 뺏어올 게 없다 해가지고 절대로 안 물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물러간 것이 이제 전체 아시아에서 영국이 제일 먼저 물러갔죠. 1947년에. 왜 그러냐면 간디를 비롯한 인도의 독립운동이 엄청나기도 했지만은 영국이 완전히 2차 대전에 거기에 리더였잖아요. 그리고 영토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진이 빠진 거예요.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이게 식민지 지배라는 것이 돈이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이 2차 대전이 끝나갈 때쯤 되면 완전히 다 이거 쇠진돼가지고 인도에서 빨리 물러나자. 인도를 갔다가 우리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가 더 빨리 망한다.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빨리 철수하는 것이 사람들이 목표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인도가 1948년에 독립해주기로 했는데 48년에 1년 앞당겨서 47년에 독립시켰잖아요. 네덜란드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기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베트남 전쟁이 얼마나 갔습니까? 이게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프랑스가 돌아왔죠. 컴백. 그러니까는 호치민이나 이런 거기 공산 세력은 독립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 월맹, 그러니까 베트남 공산군과 프랑스 군들의 군대의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게 1차 베트남 전쟁 아니에요? 1차 베트남 전쟁인데 프랑스와 베트남과의 전쟁은 1954년 저기 하노이 서북방에 있는 거의 중국 국경 비스가 가까이 있는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프랑스가. 이게 디엔비엔프가 이 대구와 같은 게 분지거든요. 분지란 것은 산으로 둘러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는 거기다가 모든 탱크니 뭐니 전부 거기다가 투입을 했어요. 분지니까 이제 공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 울타리로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군대를 집결시키고 무기를 집결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선 호치민 군대, 공산 군대를 공격해서 이것을 우리가 공산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작전으로 DNBN부에다가 전부 집결을 했는데 호치민의 공산 군대는 어떻게 했느냐. 대포, 야포 이런 것들을 전부 말과 사람이 끌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올라가면 스토리가 반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래로 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포로가 돼버리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1954년에 베트남에서 완전히 손을 들고 프랑스가 물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이제 냉전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인데 그때 미국이 봤을 때 이거 베트남 놔두면은 완전히 이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겠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이듬해에 베트남에서 DNBNP에서 공산군이 승리를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무기 대주고 뭐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베트남하고 베트민, 월맹, 공산 세력하고 계속 싸움을 유지해왔는데 그리고 명분이 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호치민은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 그리고 국가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위대한 명분이 있는데 비해서 이것은 남쪽은 분단을 지키고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그 이데올로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민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였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반대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들의 특징이 전부 독립해서 거의 100% 90% 이상이 사회주의 국가로 이데올로기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남쪽은 이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명분이 없고 북쪽은 대의 명분이 다 쓴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미국이 1964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이 넘는 그 전쟁, 제2차 베트남 전쟁에서 결국은 이 베트남을 알지 못하는, 동양의 멘탈리티를 알지 못하는 미국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결국 1975년에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은 끝끝내 1975년 통일을 일으켰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 경우도 1945년에 그 이제 인도네시아의 지배자들, 식민 지배자들은 전부 일본군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죠. 근데 딱 전쟁이 끝나니까 그 스카르노, 청년 스카르노가 독립을 선언하고 인도네시아의 국가의 성립을 선포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들어와서 너희는 아직도 우리 식민지 땅인데 무슨 헛소리 하냐 해가지고 다시 식민 지배자로 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이 벌어지죠.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죠. 이게 인도네시아가 무슨 물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 인도네시아 그 이 온 네덜란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속해서 식민지배를 하려고 들으냐. 니들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머물겠다고 하면은 전후 유럽의 부흥 물자를 대주는 자금을 대주는 마샬 플랜 아시죠? 마샬 플랜에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공산주의가 안 되기 위해서 유럽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이 제시한 물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부흥을 위해서 제공을 해줬는데 너희 네덜란드도 왕창 망가졌는데 너희들 계속 이러면은 이 마샬 플랜 자금을 안 대주겠다 해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떠난 거죠. 이래서 인도네시아도 독립을 얻게 된.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당연히 그건 미국은 거기서 식민 지배를 옛날에 끝내고 독립국가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라오스, 뭐, 캄보디아 전부 그 식으로 해서 예, 동남아시아는 전부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민주주의 얘기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겪어보지 못한 서구식 민주주의가 갑자기 실현되는 과정에서의 갈등.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자유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자본주의 민주주의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성립하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는 첫째 르네상스를 겪은 나라다. 르네상스가 뭡니까? 르네상스는 아주 짧게 얘기해서
신으로부터 인간을 떼는 겁니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모든 것이 신의 세계였죠. 역병이 패스트가 돌아도 신의 뜻이고 모두 신의 뜻이고. 근데 르네상스에 와서는 인간 본위주의, 인본주의가 돌아와가지고 휴머니즘, 다시 얘기해서 인간을 신으로부터 떼는 것이 르네상스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니까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간단히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인간으로부터 개인을 떼어놓은 거예요. 어떤 집단, 인간인데 거기에서 딱 떼어놓은 거죠. 데카르트가 대표적인 계몽주의 선두주자인데 이 데카르트가 밥 먹고 생각해보니까 뭘 생각을 해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결론이 나온 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나는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니까? 나란 얘기입니다. 나. 인간이 아니고. 르네상스의 특징은 신에서 인간을 떼어놓은 것이고 계몽주의 특징은 인간에서 인간에서 개인을 떼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것이 등장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겪어야 되는데 이슬람권, 그 다음에 힌두교, 내지는 또 중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여기서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아에서 이런 서구식 민주주의가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2차 대전과 독립관계 밀어닥친 이념의 대립이 모두 공통점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시안에 대해서 간단히만 뭐 말씀드리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여기 또. 그래서 이제 1967년에 다섯 개 나라가 모여서 창설을 했죠.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싱가포르, 타이, 이렇게 그 남방 쪽에 있는 소위 그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84년에 브루나이 왕국이 가입했어요. 그것도 이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1991년에 소련이 붕괴했죠. 소련이 공중분해 해가지고 이제 세계가 완전히 뒤엎어 버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가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95년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렇게 다 가입을 해서 10개국이 99년까지 가입을 했는데 동티모르는 아직까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연합과 같은 기구를 표방하고 정치, 경제, 문화의 공동체인데 한 가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외국 회원국에 대해서 제재가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세안 플러스 3가 있는데 여기는 97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이 여기에 이제 참관 국가가 되는 거죠. 주요 회원 국가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쭉 보시면 정식 회원 국가가 있고 여기 10개 나라. 그 다음에는 거기 아세안 참관국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안 플러스 3, 한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가국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와 아세안의 커넥션을 맺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구권 몰락과 함께 동남아 경험과 국제무대에 진출했고 중국식 따라서 이론상 사회주의지만 시장 자본을 자본주의로 변화 중인 것이 동남아시아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더욱 중요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Thank you.